다른 민족 지배하에 있었던 게 두 번 있었어요. 약 70년 전에 일제에 의한 35년, 그리고 몽골 원나라한테 80년 동안 간섭을 받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구분해 드릴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일제. 일제. 강점기.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점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나라. 원나라. 간섭기. 간섭기. 어? 표현이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한 강점기는 병합이에요. 두 나라가 하나로 병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속국인 거잖아요. 종주국이 일본이 되죠. 우리는 모든 전통과 역사와 우리의 글과 문화를 일본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평생 반만 년 내려오던 정신을 일본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반발하겠죠. 여기서 유혈 진압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피를 부르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간섭이라는 건 우리만의 종교, 전통, 풍습, 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섭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점이 강한 겁니까? 간섭이 강한 겁니까? 강점이 강한 거고 간섭이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가까이 말 그대로 덤볐잖아. 세계 유례가 없어요. 40년 가까이 항전한 민족이 없는데, 그렇게 항전하다 항복했으면 미운 털이 박혀서 우리를 쥐잡듯이 해야 되는데, 왜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지배가 아닌 강점이 아닌 간섭으로 다스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당시 고려시대 왕들의 뛰어난 외교술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고려시대 왕 이름이 고종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름이 뭐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려건 조선이건 고종 그러면 한국이에요.